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정확하게 12시 되면은 12시 되면 인사할 테니까 알았죠? 내 설교하다가도 딱 중단하고 시간 딱 맞춰서 12시 되면 새해를 맞이하는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복이 근원이 되라. 오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두 가지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자기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라.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만 되지 말고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줄 줄 아는 복의 근원도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이 지금 이 말씀, 이 복, 이 유업, 이 유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을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4절에 보면은 4절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찾아오신 거죠? 오늘 본문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하란. 지도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저 동글뱅이 쳐놓은 거? 네. 요쯤에 녹색으로 된 게 하란이에요. 하란.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저 북쪽이죠. 거기 지금 무슨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죠? 예, 거기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찾아온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벌써 이상하다. 아니 우리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온 줄 알았는데 하란에 있을 때 찾아왔네. 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노란 곳. 여기 지금 여기 어디일까요?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한 국경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거기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교회 좀 오래 다녀갖고 성경 가는 사람은 여기서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지만은 잠깐 제가 설교하고 지나가겠어요.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하란 땅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 때 찾아왔냐면은 저기 저 노란 동글뱅이가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12장 앞에 보면은 11장 3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죠?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앞장에. 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는데, 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왜 떠났을까? 왜 떠나서 하란까지 왔을까?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설교는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그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그 며느리 사라 그리고 조카 막내 아들의 그 아들인 하라는 죽었죠. 아들 막내 아들은 조카 롯을 데리고 둘째 아들은 안 따라와요. 나홀은. 그래서 얘는 데리고 하란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떠났을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12장 읽은 말씀 이 전입니다. 이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아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일어난 곳이잖아요. 예? 지도에 그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거기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은 몇 번 들었어요? 어렵습니까? 두 번 들었잖아요. 예? 창세기에서 듣기 전에 스데반 설교를 보면은 한 번 더 하셨어요. 하란에서 듣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원래 고향이 하란이 아니고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본토 집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오다가 어디에 와서 머물렀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 아까 그 지도에 나오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물렀어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이 데라와 그 아브라함 가족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하란 땅에 와서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란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아닌데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오다가 멈춰가지고 하란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 터전도 잡았고 거기 일자리도 잡았고 이제 거기서 뭐 가축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고 있을 때 두 번째로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두 번째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12장 1절 시작. 예, 똑같은 말씀을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오셔서도 이 말씀을 했고 지금 여기 하란에 살고 있어요. 지시하는 땅으로 안 가고 지금 하란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살기 좋은지 여기서 머물러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서 계속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란에 왔는데 그들이 안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란은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 하란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으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그러니까 성경을 내년에 열심히 읽으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날도 설교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참 신비로운 것이고
그건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거기서 택하셔가지고 이 우상의 땅, 죄악의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죠.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왜 이렇게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복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선택해 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떠나요. 그런데 하란은 그렇게 떠나기 쉬운 곳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고향을 한번 떠났어요. 떠나서 거기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는 이미 익숙한 땅이에요. 농사도 짓고 가축도 짓고, 그죠? 거기에서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종도 생기고 자기가 먹고 살 터전이 이미 이루어진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살고 싶은데 우리 좀 어떡합니까? 사람은 좀 안정, 생활이 안정되면 거기 머무르고 싶어해요 우리는, 그죠? 거기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좀 뭔가 정착해가지고, 예? 거기서 먹고 살만한, 이제 지금으로 하면 직장도 구하고 이게 다 구해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아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떠나서, 내가 내게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득권, 익숙한 것들,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들, 이 세상적인 삶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려면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새로운 땅에 가면은 거기 가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미지의 땅이에요. 불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예? 자기의 익숙했던 것들, 이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다 버렸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 2015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5분을 남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 적용을 해보겠어요. 201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5분 남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버리고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송구잖아요. 송구. 옛것을 보내버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오늘 떠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015년 우리 잠깐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뭔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뭔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셨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세요, 묵상으로.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세요. 정리하고 갑시다. 송구하고 갑시다.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에게 익숙했던 것들, 유익이 됐던 것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들, 그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들, 그가 이미 얻고 있는 직장들,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떠났어요. 왜?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히 버렸습니다. 과감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2015년 우리가 잠깐 묵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떠나고 이제 2분 남았어요, 여러분. 2분 남았는데 이제 이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12시 딱 되면은 여러분 묵상으로 지금 1분 남았는데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고 이제 12시 딱 인사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1분 정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여러분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겠습니다. 2016년에는 정말 여기서 이 과거에서 이 죄악된 곳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돈벌이를 많이 해주는 걸 할지라도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엄청난 인간적인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 버리겠습니다. 다 떠나겠습니다. 한 30분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곳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과거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 맑게 용서해 주시고 과감히 버리고 떠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좀 인사하세요.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세요.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말씀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복댕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댕이가 되세요. 인사하세요. 복댕이가 되세요. 예. 인사 다 하셨어요? 예.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첫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예요. 하나님 모르고 죄짓고 살 때예요. 그냥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그냥 머리 쳐봤고 남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속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삶이 그런 삶이에요. 우리도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인생은 하란에서 살 때입니다. 하란에서. 그때는 이미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오다가 그냥 끝까지 오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가축 치면서 돈 벌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생에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만났지만 그냥 그저 옛날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코 박고 머리 박고 살던 그 시기가 이 하란에서의 삶의 시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하란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하란에서 머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다녀요. 뭐 20년, 30년 예수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남은 인생을 주님 문의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전혀 생각이 없고 오직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의 돈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부자되게 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나 그 앞가림 하는 것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란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삶은, 가나안 땅에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며 살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하란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큰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냥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휩싸여가지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이거밖에 모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남은 인생은 여러분 좀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복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이면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또 하나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데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을 생각 못해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복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복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만 복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넌 복이 되라.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복이 뭐냐? 복. 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건 어떤 사람은 너무 고상하게 영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고 이런 영적인 복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물론 그런 개념도 중요한 개념이지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육신의 복을 무시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 여기 포함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게 세 번 나와요. 복이. 이 의미를 보면 복이 뭔지 알겠죠? 복이. 첫 번째는 다섯 번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다섯째 날에 뭐 창조하셨어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는데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세요. 복을 선포하시는데 새들과 이 짐승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이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 똑같은 복을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또 똑같은 복을 또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또. 시작.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인간을 만든 다음에도 하나님이 복을 선포합니다. 복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아, 영혼의 복을 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선포하신 복의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걸 무시해요. 이걸 무시한 신학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복을 선포하세요. 안식일. 창세기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요 이제 일곱째 날에 오면은 복이 조금 이상 다른 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물을 다 마쳤어요. 창조하셨죠. 6일 동안. 그래서 새들과 짐승들과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근데 일곱째 날 모든 걸 마치고 안식하시는 날에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미 그 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거룩한 가운데 만나는 영적인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 날은.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안식일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풍요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 그 영적인 복이죠. 그것은 안식일 날은 그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창조세계 복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이 자꾸 현대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런 기복신앙으로 자꾸 설교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예. 이쪽으로 가는 건 잘못됐지만 그렇게까지 가면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라 할 때는 이 두 가지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복이 되라. 복이 되라. 그랬으니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복을 2016년에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 그랬으니 복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타락한 이후에는 이 세상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복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못되게 굴어서 돈 벌어갖고 풍요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돈만은 복받음이 꼭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셨을 때, 복을 주리라고 할 때 이 땅의 것들이 잘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이미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이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가난해도 그게 나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 너무 병이 있어도 나에게 고통을 줘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은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것에 빠지면은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려요. 기복신앙으로. 그러면 이게 거꾸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추구하게 돼가지고 내가 돈에 욕심을 부리면 고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고난이 와요. 왜? 돈 벌려고 또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땅에 또 고난이 오게 한다고. 제 말을 이해하겠죠? 제가 오늘 송구영 역신님의 때 복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자, 하여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포괄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할 때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부 다 구원해가지고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뭐에다 비유를 합니까? 자꾸 잔치에다 비유해야 되는 잔치. 그것도 무슨 잔치요? 혼인 잔치. 혼인 잔치는 유대인들의 잔치 중에서 제일 풍요로운 잔치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 다 구원해서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땅은 풍요로운 곳이 됩니다. 결핍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풍성하고 풍요롭고 그런 곳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잘되고 번성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 구약을. 그런 복도 포함되고 그러나 너무 거기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로 영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친밀한 교제, 거룩한 교제를 나눈 이 복이 더 중요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변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야곱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복을 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축복 기도를 하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부모님들, 그래 가족이 많이 오셨는데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 자녀들이 나도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복이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복이 되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똑같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라. 네 자식들도 복이 되라. 야곱은 그걸 알고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는 복댕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또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의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또는 훈련을 받느라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무 욕심내서 돈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아굴처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굴처럼. 너무 부자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고 너무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도적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큼만 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댕이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앉은 사람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내가 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복 기도하세요.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복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샘물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덩달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고. 그런데 자기의 양떼를 누구에게 맡겨요? 야곱에게 맡겨요. 야곱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양을 치니까 양이 막 두 배, 세 배로 막 늘어나. 그래서 이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이 복댕이가 되면은 여러분 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아요. 야, 사람을 잘 들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잘 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들여야 돼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들여야 됩니까? 아, 뭐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그러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의 복받은 자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이 보디발
누구를 노예로 데려와서 노예 하나 사왔어요. 어느 날 노예 시장에 가서. 근데 누굴 사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사왔어요. 요셉.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그 집이 계속 잘 돼.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막 나중에 흉년이 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셉을 총리로 세워놔가지고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요셉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쟁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가 돼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음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도 덩달아 복을 받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부서, 교사 뭐 이렇게 막 가면은요 그 부서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스카우트를 잘해야 돼. 스카우트를. 에? 누구를 스카우트 해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가서 거기가 붕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잘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여러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우리 아인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해. 이거 말고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선교적인 의미입니다. 선교적인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로워지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땅의 일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이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인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뒤에 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이 두 번째 게 회복되지 않으면 앞에 게 아무리 많아도 복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후에는 더 본질적인 복이 뭐가 되냐면 영적인 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댕이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함께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복 받아서 그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복.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의미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타락한 이후에는 선교적 의미입니다. 선교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선교의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것은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무슨 구원해서 물질적인 복도 주고 뭐 영혼도 구원시켜주고 그러려고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받게 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이뻐서 택했어요. 물론 여러분 사랑해서 택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택함으로 여러분과 매일 만나는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무슨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배운 복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사명을 내가 갖고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이 사명을 내가 갖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을 통해 저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려고 택했는데 여러분 이걸 감당하지 않아.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들. 예? 여러분이 복을 흘려보내서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있는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계획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랍니다. 더 많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너를 내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택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깨닫고 어떡합니까? 자기를 택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새 2016년에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복댕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땅의 것도 잘 되는 복을 받게 하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2015년을 보내고 2016년 새해를